지금 녹색 신호죠? 조금 전엔 빨간불이었습니다. 빨간불이었다가 녹색으로 바뀌고 요 차가 서 있다가 이제 출발할 거예요. 블박차는 저 멀리서부터 녹색 신호로 바뀌었네? 이 앞에 영상은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블박차 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여기 빨간불이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앞에 차가 이제 출발 막 하는 거예요. 나도 가요. 가는데 앞에 차가 이때 브레이크 잡네. 비보 좌회전. 블박차도 잘못이 있을까요? 산타페가 서 있다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있었어요. 그 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좌회전차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산타페가 교차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이미 나는 쭉이 차로 가고 있었는데. 상대 보험사 100대 빵 인정 안 한대요. 늘 하는 얘기 80대 20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산타페가 좌회전하고 있는, 좌회전 대기 중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서 있다가 출발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안심하고 간 거죠. 예. 즉, 처음에 비보 좌회전차도 맞은편 서 있었고요. 1차로에 산타페도 빨간불 서 있었고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신호가 바뀌니까, 아이고, 산타페도 출발하고, 상대편 차도 출발하고. 차 없을 때인데, 녹색불 바뀌면 비보 좌회전 녹색불에 하라 그래서 지금 신호 들어왔어? 그때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00대 빵이다. 블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 투표 시작. 그렇죠. 이건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 저 앞에 신호대기 있는 차들이 출발 안 하면은, 아유, 좀, 그 차들 가서 시야 확보해야지.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시간이 얼마나, 신호 바뀐 직후가 아니고, 이미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미 신호가 바뀌어서 여기부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m는 되겠네요. 네, 100m.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보내는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건 100대 빵 해야 되겠죠? 어느 분이 대통령 당선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비보 좌회전 없앴으면 좋겠어요. 또는 비보 좌회전 하긴 하되, 사고 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웠으면 좋겠어요. 2010년 8월에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십시다. Back to the past.